별들의 전쟁 2023 제주 3배수 마스터즈 대회가 열렸습니다. 네, 이제 부상 없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선 선수 화이팅! 황영 선수 화이팅! 막강 파워를 뚫고 최후의 우승컵을 드는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제주의 대표적인 골프대회 제주 3배수 마스터스가 벌써 10회째를 맞이했습니다. 한국 여자 프로골프 하반기 개막전이기도 한데요. 스타들이 총 출동했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도내 어린 골프 선수들을 응원하는 꿈나무 골프 레슨. 이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2년 반, 1년 반 정도 됐어요. 3년 반 정도 됐어요. 최고의 선수들에게 원포인트 레슨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인데요. 인스윙을 하면서 조금 풀어내봐요. 좀 나은데 조금 더 피니시 때 더 힘 빼야 돼. 채만 조금 걸친다 느끼고. 피니시 때 더 힘 빼야 돼. 힘이 좀 더 빼야 돼. 지금 다섯 번을 쳐. 한마디 한마디 귀에 쏙쏙 들어오는 멘토의 가르침. 그립이 너무 세. 그래서 그래. 일단 기분이 좋고 이렇게 TV에서 보던 선수들이 레슨을 해준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유튜브나 TV에서 보던 선수들이 저의 눈앞에 있으니까 뭔가 꿈만 같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선수가 되고 싶어요? 되게 끈기 있고 잘 치는 그런 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이번 대회엔 월드스타와 전년도 우승자인 디펜딩 챔피언부터 신예 선수들까지 메로라하는 국내 간판 스타들이 다 모였는데요. 네, 오랜만에 대회 이렇게 한국 대회 출전하게 되어서 많이 설레기도 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또 탑5에 들었었는데 좀 그런 좋은 기억들을 살려서 이번 대회도 좀 좋은 성적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초등학생 때 3다수 대회 때 고진영 프로님한테 레슨을 받았어요. 그래서 막 저한테 전화번호도 주고 막 인형 선물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옆에 있는 같이 이렇게 있다는 게 너무 떨리고 본선 진출해서 같이 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0년이 된 만큼 수많은 스타 선수들과 기록을 배출했는데요. 이번 대회가 더 특별하게 느껴지네요. 현재 컨디션은 매우 좋은 상태이고요. 제주 블랙스톤 코스가 굉장히 좀 어려워서 잘 장점인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기보다는 좀 약간 영리하게 좀 코스 매니징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좋은 결과가 따라올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나인홀은 알고 나인홀은 모르는 코스였는데 그래도 아는 코스가 섞여 있어서 그런지 좀 자신 있게 플레이할 수 있었는데 반면에 이번 블랙스톤 같은 경우에는 좀 생소한 코스이고 또 난이도도 되게 높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되게 어렵게 플레이했던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코스에 무더위까지 이어져 경기 상황이 녹록지 않은데요. 갤러리들의 응원이 있어 힘을 내봅니다. 여름 휴가 차 왔는데 마침 뭐 기회가 돼가지고 여기 갤러리로 구경 왔거든요. 응원하는 선수가 있으시다고요? 아, 사실은 우리 딸 친구가 김시수 선수 그 동기거든요. 아, 지수야 오랜만에 만났는데 경기 잘하고 다음에 기회 되면 얼굴 보자. 화이팅! 선수들의 멋진 플레이가 펼쳐지는 한편 갤러리와 일반인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존도 운영됐는데요. 무더위를 뚫고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서 이 열치열 여름 피서 제대로 즐겼습니다. 워터 피크닉, 룰렛, 퍼팅 이벤트 등 다양한 갤러리 이벤트를 비롯해서 지역 경제와 소통하는 다양한 코스들도 마련됐습니다.
무엇보다 친환경 대회로 열려 환경, 나눔, 상생의 가치를 나누는 시간이 됐습니다. 폐 건전지, 건전지 다 써봤어요. 건전지 알아요? 폐 건전지는 일반 쓰레기통에 버리면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X 정답입니다. 그죠? 네. 자, 스웨덴에서 시작된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 이 활동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드릴게요. 스웨덴에서 시작된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 주관식입니다. 5초 드릴게요. 5, 4, 3, 2, 1. 정답 몰라요. 틀렸습니다. 이쪽으로 가실게요. 것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고 이벤트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좋은 것 같아요. 잘해놨어요. 다른 골프장보다 잘해놓은 것 같아요. 일단은 아무래도 선수들 이제 직접 눈앞으로 경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가장 재밌고요. 그다음에 그 부수적으로 이런 부대 행사들도 좀 많아가지고요. 같이 이제 시간 아이들도 이제 지루하지 않게 같이 노는 게 참 즐겁네요. 지역 어린이들이 그린 그림으로 디자인된 캐디빕도 눈길을 끌고요. 박인비 프로의 수상 스토리를 담은 특별한 전시관도 잊지 못할 추억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번 대회 우승컵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제시페 제주선대시 마스터스 챔피언 안방영서 임진희 프로입니다. 여러분 한박수로 축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향 제주에서 뜻깊은 우승을 한 임진희 선수 정말 정말 축하드려요. 치열한 경쟁 끝에 얻은 우승이라 더 달콤한데요. 이상 승세를 타고 앞으로도 더 멋진 활약 기대할게요. 뜨거운 여름보다 더 뜨거웠던 사흘간의 열전. 2023 삼다수 마스터스. 모두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네요. 화이팅!